안녕하세요, 빨간고래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를 수채 색연필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11월 말쯤이 되면 크리스마스 장식이 여기저기서 눈에 뜨이는데요. 보면 반갑기도 하고 매우 예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장식은 딱 25일까지만 예쁘더라고요. 12월 25일 이후부터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보이면 아 저거 치워야 되는데 안 좋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25일 되기 전까지 실컷 장식해 보도록 할게요. 진저맨 쿠키부터 그려볼게요. 옐로우 오코색으로 형태를 잡고요. 밑색을 깔아줍니다. 다크샌드색으로 색을 한 번 더 올려줄게요. 그리고 물로 녹여주겠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스테들러 카라트 아쿠아렐 색연필은 물에 굉장히 잘 녹아요. 붓질을 세게 하면 물감처럼 완전히 녹고요. 살살하면 좀 덜 녹아요. 저는 연필선을 좀 살려가면서 살살 녹일게요. 지금 두 가지 색이 잘 섞이고 있어요. 좀 말린 다음에 여기에 연필선을 좀 올려줄게요. 말리는 동안 옆에 눈사람을 그려볼게요. 크게 크게 덩어리만 잡은 다음 컬러링을 해줄게요. 이번에는 라이트 오렌지색 색연필을 물에 묻혀가면서 동글동글하게 칠해줍니다. 수채 색연필은 연필심이 물에 닿으면 살짝 녹기 때문에 세게 힘을 주지 않아도 진하게 칠해져요. 물감인 듯 연필인 듯 그 중간 느낌이 재밌네요. 이런 식으로 수채 색연필심에 물을 묻혀가면서 눈, 코, 입도 그려볼게요. 오늘은 손목에 힘을 빼고 동글동글 돌려가면서 그릴게요. 평소에 제가 쓰던 그런 기법은 색을 세게 밀어버리는 방식인데요. 오늘은 좀 손목에 제가 좀 무리가 와서 좀 이런 식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브리아노 아카데미아 200g을 그려볼게요. 제가 평소에 쓰던 세르지오 색연필 전용지에 비하면 좀 더 종이 결이 느껴지는 종이에요. 그래서 그릴 때 살짝 더 거친 느낌이 들 거예요. 옆에 진저맨 쿠키가 거의 다 말라가네요. 다크샌드색으로 연필선을 시원스럽게 올려줄게요. 수채와 물감 위에 경쾌하게 색연필을 올린 느낌이 나고 있어요. 반다이크 브라운색을 물에 찍어서 물감처럼 올려줄게요. 볼도 빨간색으로 잘 올려지네요. 마치 물감으로 올린 것 같죠? 이번에는 진짜 물감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노란색 물감은 과슈이고요. 브랜드는 윈저앤뉴튼이에요. 아까 볼에 빨간색은 색연필로 잘 올라가는데요. 노란색은 밝은 색이라서 잘 안 올라갈 것 같아서 물감으로 하겠습니다. 빨간색은 아크릴 물감이고요. 브랜드는 위키텍스입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 물감이 과슈와 아크릴이라서 이걸로 칠하는데요. 그냥 포스터 컬러 같은 거 있으시면 그냥 그런 걸로 칠해주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선물 꾸러미가 있는 양말을 그려볼게요. 며칠 전에 제 조카들을 만났는데요. 25일 아침이 엄청 기다려지나 보더라고요. 산타 할아버지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에 선물 받을 일이 없어요. 크리스마스 날에는 케이크 같은 거 먹고 그냥 작업실에서 베티와 영화 보다가 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심심하게 보낼 듯 싶어요. 그런데 별일 없이 지내는 것도 요즘은 좀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때 뭐 하실 거예요? 이제 밑색이 다 깔렸네요. 이번에도 색연필에 물을 조금씩 묻혀가면서 진하게 칠해줄게요. 밑색을 포슬포슬한 느낌으로 깔아두고요. 그 위에 물감처럼 찍어서 올리는 기법으로 갈게요. 색이 겹쳐지면서 좀 풍성한 느낌이 들고 있어요. 노란색 양말 위에 빨간 꽃을 예쁘게 그려줄게요.
노란색이기 때문에 굳이 물감으로 칠하지 않아도 색이 선명하게 빨간색이 올라옵니다. 이번에는 레터링 장식이 들어간 컵케이크로 그려볼게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고요. 두께를 잡아줍니다. 하얀색 크림으로 리스를 만들고요. 초록색 크림으로 트리 느낌을 내줄게요. 전체적으로 밑색을 깔면서 형태를 잡아주고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섬세하게 칠해줄게요. 텍스트의 두께도 살짝 잡아주면서 시선이 가운데로 모이게끔 해줄게요. 밑색을 깔았으면 이제 진하게 한 번 더 올려볼게요. 흰색 과슈 물감으로 목도리에 멋을 좀 낼게요. 마지막으로 좀 종이가 남아서 딸기 산타 좀 그려주고 끝낼게요. 딸기를 자른 다음 크림을 넣고 초코크림으로 모양을 낸 디저트예요. 형태를 잡고 밑색을 깔은 다음 물질을 한번 해줄게요. 이 위에 색연필을 올릴 건데요. 다 마른 후에 올릴게요. 마르는 동안 옆에 하나 더 그릴까요? 눈, 코, 입 깔끔하게 그려주고요. 동글동글하게 레드로 색을 올려줍니다. 씨도 그려줄게요. 자, 완성이에요. 자, 이제 칼로 오려서 달아볼게요. 스탠드에도 한번 달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좋아하는 영화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